안녕하세요. 저 여기도 버섯이 이렇게 꼭 알 모양 같죠? 꼭 새가 알을 나눈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볼까요? 말불버섯 비슷하게 생겼죠? 말불버섯과 또 말징버섯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말징버섯으로 보입니다. 말징버섯. 이게 좀 일찍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늦게 나오는데 모양이 약간 다르기는 해요. 예, 말징버섯으로 보고 말불버섯과 말징버섯 속의 버섯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크기는 5에서 8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 자라는 중이라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외피막은 좀 비교적 얇고 황갈색 또는 황토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피막은 얇고 황색 또는 연한 적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직은요, 백색 또는 이렇게 연황색, 그 질감이 그 카스테라? 예, 그런 거와 좀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그 말불버섯처럼 포자가 날리는 그런 이제 속이 이제 스펀지처럼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특징이 위에 표면을 보면요. 표면에 이렇게 뭐가 까칠까칠하게 나오면은 말불버섯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불버섯으로 이렇게 딱 보이다가 모양은 크기도 그렇고. 근데 자루가 제법 크게 있습니다. 자루 색깔도 그렇고요. 예, 그걸로 봐서는 말징버섯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유사 버섯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몇 종류가 더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저는 이제 말징버섯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이렇게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부식질이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그 우리 부엽이 많은데 그런데 주로 이렇게 부생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어린 버섯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식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김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같은 이제 비슷한 말불버섯보다 그 자실체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거까지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계통의 버섯이 그 말불이나 말징버섯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데, 어린 것만 가능합니다. 어린 것만. 아주, 유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커지면 조직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식용을 할 수가 없고, 모양은 이렇게 됐다. 밑에를 조금 더 파볼까요? 이렇게 자루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예. 요 색깔이 대부분, 이게 지금 봄에 나서 그런가요? 가을에는 색깔이 다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을에는 위에 이, 바로 표면이, 약간 좀 진한, 붉은색이 가미된, 주황색이 가미된 그런, 갈색이고요. 자루는 노란색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루면 댓글 안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징버섯으로 보이는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무슨 아동 무슨 소설 그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